2021년 그램 16의 혁신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움 Y 15보다 작은 대화면 16은 본 적도 이토록 가벼운 16은 들어본 적도 없을 테니 15보다 작은 그램 16으로 세상의 상식을 혁신하다. 인텔 이보 플랫폼이 탑재된 LG 그램. 어느덧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나기를 준비할 시간. 새이장의 농장도 오늘 월동 준비를 한다는데요. 신농사 직설! 어느덧 이제 한해 농사가 마무리가 이제 농한기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놀잖아. 네. 아, 노니까. 할 일이 없어 이제. 아, 오늘 안 그래도 뭐 이제 농사도 거의 마무리고 네. 한해도 다들 또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뜨끈뜨끈한 이제 네. 아랫목 들어가가지고 네. 일해야죠 아랫목에서. 네. 아랫목에서 일해야죠. 아랫목에서 일해야죠. 왜냐면 우리 또 이제 또 다음에 농사도 준비를 네. 또 해야 되는 시기죠. 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뭐 있는지 한번 쫙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나무에 해야 될 일. 네. 전지. 아, 전지. 예, 전정. 전정. 예, 가지치기라고. 가지치기. 뭐 어떤 나무 가지치기 하나요? 우리는 아로니아가 있어가지고 네. 아로니아 가지치기를. 오늘 아로니아 가지치기.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꽃 있죠? 네. 달리아라는 꽃이 있는데 네. 그게 구근이 있어요. 네. 뭐 내년 꽃을 또 보기 위해서 네. 그걸 또 잘 모셔놔야 돼. 어, 어디다 모시나요? 땅에다가. 어, 땅에다가? 땅에다 보면 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땅에다가 보온해 놓으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안 올라와요. 아, 그냥 아. 보관 용도로 예. 묻어 놓는다. 묻어 놓는다. 아. 우리 묻듯이. 까무면 어떻게 해? 까무면 그냥 어떻게 될까? 내년에 올라오나? 자라겠죠, 거기서. 근데 너무 깊이 묻어다가 아.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또. 그다음에 이제 네.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네. 나무를 해야 돼요. 아, 나무. 예, 네, 우리 겨울에 나무를 안 하면 땔감 추봐요. 네, 땔감이죠. 또 있나? 뭐 맞네요, 오늘. 맞네요. 우리 네. 그 얼마 전에 소떼가 네. 소떼 바람이 많이 불어가. 네, 소떼 네. 그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아, 또 보수해야 돼요. 보수해야 된다. 겨울이라서 얘 네. 움직일 때 조심해야 돼요. 운동도 좀 하고. 아, 좋습니다.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말자고. 아, 많이 움직이지 말자. 조금만 하고. 그럼 오늘 네. 역할을 정해주시죠. 아, 해야 될 거. 이 나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 강의장이 잘하잖아요. 목수. 네. 나무 해야 된다며. 네. 강목수. 네. 강목수가 나무 관련된. 네. 뭐 소떼 고치는 거랑 네. 저 나무 우리 뿔 뗄감 뗄 거. 네. 좀 정리 좀 배우는 거. 아. 그거 우리 강목수. 그거 우리 강목수님. 일단 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래. 네. 우리 또 삽맨. 아, 삽맨. 네. 우리 또 삽질은 네. 또 우리 유의장이. 네. 내가 요거 좀 50cm 깊이. 아, 50cm요? 아, 50. 아니, 꽤 많이 들어가는 거지. 50cm. 본인이 들어갈 자리다. 50cm,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자리.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볕이 깔고 이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지. 아, 전지. 요거 마음에 드는 거. 아니요, 요거, 아, 머리 써야 돼. 아, 머리를 써야 된다. 나 머리 수염을 잡아. 나도 머리 쓸 줄 알아. 수염을 잡아야 돼. 나 수염을 잡는다고? 수염. 수염. 우린 톱질하고 삽질하고. 이건 뭐야,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자, 이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러 출발! 나무는 내게 맡겨라. DIY로 손재주를 뽐냈던 강의장. 이게 작년에 전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말랐어요. 싹 말랐어요. 전지하면 안에 이게 수분이 안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태우면 연기 나고 하는데 이건 전지 다 말랐어요. 봐요. 똑 부러지죠. 똑 부러지죠. 완전 잘 말랐어요. 그래서 이걸로 땔감을 만들 겁니다. 불쏘시개로 최고죠 이거. 겨울 난방을 위한 땔감. 먼저 가는 나뭇가지는 손과 팔 힘을 이용해 뚝뚝 부러뜨립니다. 붉은 나무줄기 부분은 톱질로 쓱쓱쓱. 요리조리 일 안 할 궁리만 하던 강의장 제대로 일 만났네 그리요. 예부터 앵방이로 마을러기에 세웠던 소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의장의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이 소떼 소리. 꽂아 보겠습니다. 다 꽃별로 안 되겠다. 어, 되네, 들어가네. 들어가네. 조금 치겠습니다. 구멍에 나무가 잘 꽂히게 하고 못을 박아 고정하면 끝. 됐어. 이렇게 해서
강 회장의 월동 준비 작업은 완료. 새롭게 정비한 소떼의 기운을 받아 새해도 새 회장의 농장에 나쁜 일은 막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봅니다요. 그래도 이게 좀 땅이 부드러워가 잘 퍼진다. 달리아 굵은 보관을 위해 먼저 50cm 깊이로 땅을 파고 깊게 파낸 구멍에다가 보온을 위해 볕짚을 꼼꼼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달리아 구근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니 뭔가 연상되죠? 자, 그리고 지금 넣었죠? 마치 이 새둥지 알 같죠? 네, 이걸 이제 다시 열에 덮어줍니다. 이제 바람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볕짚을 덮어주는데요. 사실 이 볕짚도 사연이 있답니다. 이 집은 저희가 지은 이 볕집입니다. 저희가 지은 쌀 볕집. 이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게. 농사 지을 때. 자, 이렇게 따뜻하게 놓고 이거 다시 묻습니다. 다음 작업은 파낸 흙을 다시 채워주기. 이때 잊지 말고 해야 할 작업이 있다는데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어디 심었는, 어디 보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판. 뭐 이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디 심었다는 표지판을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꽂아놓고 한 번 더 묻을 거거든요. 됐다. 그리고 다시 흙을 묻어줍니다. 흙 묻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아유. 자, 이렇게 하면 달리아 보관 끝. 자, 여기 이제 이런 달리아뿐만 아니라 뭐 물을 이렇게 또 보관해도 되고 이제 다양한 예전에 이제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퍼 깔고 구덩이에 지퍼 깔고 이렇게 보관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번 보관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한번 꽃이 예쁘게 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야 전지가입니다, 여러분. 전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나무 가지가 서로 엮인 거. 이게 이 중에 하나는 안 부딪히게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을 약간 항아리 모양이 있죠. 옆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는 거. 이게 나무 전지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지를 안 해주면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에 자랄 때 얘들이 영양분이 또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너무 많으면 알맹이가 또 작아져요, 내년에. 그래서 미리 얘들이 이제 잠을 잘 때 전지를 해줘야 상처도 안 입고 좋은 거죠. 그래서 주로 전지 겨울에 많이 합니다. 얘들 지금 이제 이파리 다 떨어지고 봐봐요. 이제 얘들도 겨울 준비하죠. 얘들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마치 참 신기하죠. 겨울에 잠잤다 이제 봄 되면 다시 깨어난다는 게 이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한번 1년 전지 안 했더니만 지금 무자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엉킨 나로니아 나뭇가지를 골라 자르고 나무의 전체적인 모양을 항아리 모양이 되도록 잘 다듬어주면 됩니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나무의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열매가 더 크게 열리도록 해주는데요. 이 작은 꽃망울이 봄이 되면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겠죠? 농사해보고 오늘의 주제는 네. 그 이제 농업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너무 어려운가 이거? 해볼까 합니다. 너무 어렵다. 대학생들이 열심히 따는 거 이거? 대학생들이 열심히 이런 생각이 이제 꼰대 생각. 왜 자격증은 대학생들 따는 거 이런 거? 자격증 대학생은 따 고등학생 따지. 고등학생도 따더라. 또 뭐 60, 70 우리 또 어르신들도 자격증 다 따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농업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있을 겁니다. 정말 많아. 생소한 거 정말 많다. 그렇죠. 그래도 네. 우리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금 조사를 좀 했는데 준비돼. 그렇죠, 그렇죠. 준비돼. 그래서 한번 또 한번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유 이장님. 그렇죠. 왜 이랬지? 복붓 아닙니까? 복붓. 아, 복붓. 예. 네. 아. 그래서 한번 조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아, 먼저 첫 번째로 발음입니다. 화훼 장식 기능사. 장식 기능사. 요거는 이제 관련된 직업이 나갔고. 그렇죠. 플로리스트나 요런 분들. 플로리스트.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거 시험 쳐봤어요. 네. 어, 진짜요? 네. 합격하셨나요? 필기까지 합격했어요. 어, 그러면? 아니, 실기는 안 쳤어요. 아, 왜 실기 왜 안 치셨나요?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들어요. 재료비가 좀 들어요. 재료비가 조금 든다. 아, 네. 네. 그, 네. 저 학원 다녀야 돼요. 학원 다녀야 된다. 어려워요. 하여튼 요게 이제 뭐 장식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화훼류를 주소재로 이제 실내 공간 기능성 밑쪽이라 뭐 쉽게 얘기하면 꽃꽂이. 꽃으로 뭐든 꽃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주는 그렇죠 우리 그 부케 부케 맞아요 그것도 해당됩니다 아, 꼭 결혼했다 그것도 필기하셨어 결정 있어 자 다음은 농화학 기술사가 있습니다 아신가요 농화학 기술사는 뭐 네. 화학 비료를 만드는 기술사 아니야 그렇죠 농약 아니면 화학 분석 양액을 네. 담그는 비율 맞추고 그렇죠 그렇죠 오, 정확합니다 예, 그런 직무를 수행할 때 이제 필요한 자격증 어려울 것 같네요 기술사면은 되게 네. 어려운 기술인데 그렇죠 우리 기사 다음에 기술사거든 그렇죠 되게 어려운 그리고 농업 토목 기술사라고 아. 토목회사나 건설회사 아니면 농림부 관련된 이런 토목공사 아. 아,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설하우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왠지 제 생각에는 이거 저수지 만들 때 말이야. 저수지 만들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맞죠? 네. 그리고 뭐 농로 만들고. 농로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이제 그 농대 보면 농토목공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사. 이제 뭐, 손해사정법이 지역 농협에 많이 좀 취직을 아, 그 뭐. 예, 예, 예. 평가사라고. 농재보험. 아, 재해보험. 예, 이런 거 할 때. 저 시험 쳐봤어요. 아, 뭐, 진짜 아, 봤었네. 아, 이거는 또 왜 쳐보셨나요? 떨어졌어요. 아하하하. 합격률이 5%밖에 안 돼. 아, 그 정도로 어렵다. 어, 어렵다. 근데 보험 자체가 워낙에 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뭐, 이거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 기존에 이제 손해평가사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손해사정사. 예, 예. 손해평가사가 있는데, 농업은 좀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아, 따로 뗐어요. 아. 농업을 알아야 되니까. 농업 관련된 손해평가사. 네. 사실 여기 보면, 그 기존에 있던 그런 거기에 농업 막 붙여갖고 특별하게 된 것도 꽤 많아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토목 기술사도 농토목도 있고 이런 네.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원해 기능사. 아, 원해 기능사. 기능사. 원해 기능사. 원해 재배와 관련된. 네, 원해면 뭐 웬만한 농작물 다 원해로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원해 기능사.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계 기사. 농기계. 예, 농기계. 수리. 수리도 되고, 뭐 서비스, 뭐든 뭐. 제작 엔지니어 제작도 해당되니까 아, 엔지니어. 제작까지 예, 예. 그런데 필요와 뭐 이 농기계 회사에 취직할 때 필요하겠죠 아 이런 예, 것들은 맞네요 그다음에 식물 보호 기사 이거는 예, 준비하고 예. 있어요 어 진짜요 네 뭐 단어 뭐 안 한 거 보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식물 보호 기사 그냥 전반적인 식물에 대해서 예, 예. 농약학이나 기본적인 재배학 이런 거를 좀 배우는 아~ 그 기능사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아~ 그래서 여기 기사죠. 보면 이제 기술 이론 지식과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네. 먼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원래 기사라는 게 조금 네. 기사, 기능사, 기술사가 있어요 네, 네. 기능사, 기사, 기술사죠 원래 아~ 이게 할 수 있는 난이도가 그 올라가는 거죠 어, 수준이 있고 그게 네. 있어요 내가 기사를 못 따 왜, 왜요? 4년제 농대를 안 놨거든 아~ 저는 저는 농대를 하는데도 기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예, 실력 부족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 관리사. 아,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농업, 아, 도시농업 관리사는요, 네.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양성 과정이 있는데, 그게 몇 시간이었지? 그 80시간. 네. 그걸 수료를 하고, 네. 그 조건이 다 깔고요. 깔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런 국가 자격증. 네. 그 어떤 거든 상관없이. 농업 관련된? 농업 관련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네. 두 개를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보고 어, 이 사람 둘을 다 됐네 네. 하면 도시농업 관리사를 이제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아, 이게 뭐 시험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이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도시농업 관리사가. 많아. 네, 전국에도 많죠. 1,500명 정도. 아, 예, 도시농업 관리사를 네. 가진 사람들만
학교 이제 교육 농장 같은데 네. 교육을 할 수 있게 조금 바꿔지고 있고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공영 도시농업 농장 같은데 아, 아. 관리사로서 아, 아. 취직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법적으로 이거 없으면 학교 교육을 못 한다는 아닌데 네. 이제 학교마다 규정으로 그치. 있는 사람 먼저 선호하고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서의장이 네. 한국 도시농업 관리사 무슨 협회에 네. 이사님이시죠. 아, 진짜입니까? 그렇죠. 아, 네. 뭐 이사님이 계셨는데 또 그, 제가 이사로 돼 있습니다. 아, 이사로. 사단법이에요, 사단법이. 농민부에서 인정.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전국의 도시농업 관리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리사는 많이 배출을 했는데 네. 이 관리사분들의 쓰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아, 애매하다. 약간 그런 관리사분들이 좀 더 많은 활용도가 되게끔 아. 스스로 정책을 좀 제안을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 관리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약간 그렇죠. 그런 직업이죠.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도시농업 관리사. 참고로 그 저는 이게 없어갖고. 이제 우리 농장에 교육 의뢰는 많이 들어오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보다 네. 돈 못 벌. 네. 반. 그래도 유의장이 이번에 그 수련 농가 과정을 수련을 했어요. 수련했지. 수련했고 올 겨울이 지나면 제가 네. 따로 표를 하겠습니다. 저 와이프도 기능사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이 그렇죠. 있는데 족보를 줘도 못 한다. 아, 그렇죠. 족보를 줘도 못 하는 거는. 네,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내년에 따지 않을까? 아, 무조건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과외를 조금 그렇죠. 시키는 걸로. 아, 네. 둘 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요 놈을 못 따서 지금. 그렇죠. 요 친구를 못 따서 지금. 이 지경이다. 유기농업 기능사. 아, 네. 네. 유기농업 기능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기능사 중에서는 조금 접근성이 조금. 좀 좋다. 낫다. 조금 난이도도 좀 낮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농업 자격증 중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과외도 해주시다 했는데 뭐 네. 유기농업 기능사 뭐 준비할 때 꿀팁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현장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했었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기농업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재배법은 무조건 들어가요. 기초니까 재배하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 어떤 유기농업적으로 농사짓는 법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그냥 심심풀이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잘 공부한다 생각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래 봐도 경영학과 출신. 경영학과 4년제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예. 그런데 아쉽게도 농업을 뛰려니까. 예. 경영학과 하니까 농업 관련돼가 뭐 어떤 수업이 들어왔을 때 뭐 왜 이래 된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농업이라는 농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기지 안 했어.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험 쳤어요. 사실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뭐 실무 경이 있으니까 쳤죠. 네. 붙었네? 그래 신기를 갔죠. 네. 붙었네? 한 방에 통과. 한 방에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유기농 기능사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예. 화학 기호나 이런 내용 용어들이 나는 아, 되게 낯설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저 완전 찐문과거든요. 찐문과. 예, 과학을 아예 모릅니다. 아 과학을 아예 몰라? 예, 그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약간의 팁을 주자면 뭡니까? 그런 문제는 버리는 카드다. 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 그런 문제를 버리고 예. 치니까 떨어졌다 하나. 너무 많이 버렸네. 아, 예. 딴 게 자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버리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버렸어. 자, 그다음 마지막 요거는 이제 서 의장님이 야, 이거 나도 얼마나 가는지 내가 이거 어렵긴 해요. 요게 이제 종자 기능사. 어렵습니다. 우리 서종자 아닌가 서종자. 진짜 어려워요. 종자 기능사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자 기능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종자 육종하는 방법. 아. 종자 관리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서 재배학은 무조건 들어가요. 아, 무조건 재배학은 기본이고. 재배학은 네.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겠네. 제가 종자 기능사 딸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네. 실기 시험에 진짜 종자를 갖다 놔요. 네. 한 40가지인가? 40가지나요?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춰야 돼요. 보고. 육안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 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려보잖아요. 네. 씨앗 뿌릴 때 씨앗 보잖아요. 네. 기억이 돼요. 와. 제가 이게 육종 때문에 좀 배웠거든요. 육종? 네. 육종이 뭐죠?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아, 육종이란 네. 우리 교잡을 통해서. 네. 종자와 종자, 한마디로 상추와 상추를 교잡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교잡이 뭐죠? 네?
교자 메모지. 섞는 거죠. 아. 우리 남자, 여자가 유전자가 섞이듯이. 아. 얘들도 수술과 암술이 섞이잖아요. 아.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종이 나오는. 종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아니, 그, 우리 서기장님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 전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와 좀 관련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도움이 됐습니까? 네, 생명공학도 결국에는 이제 육종, 종자, 예. 유전자, 예. 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예. 이제 공부를 했던 모든 지식들이 예. 머리에 지금 짬뽕으로 들어가 있죠. 짬뽕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아. 자, 줄 서! 이런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기장님 전공 성적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합격을 했다. 실무가 중요하다. 네, 딴 거, 다른 게 아니고 네. 한번 봤다. 한번 봤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예, 한번 봤다. 네.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도 봤고. 그렇죠, 그렇죠. 봤고. 네. 우리 농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을 만한 자격증이 하나 추천을 좀 드리고 뭔가요, 싶은 그게? 게 있어요. 네, 뭐죠? 3톤 미만의 굴삭기. 아, 굴삭기. 또, 아, 중요하긴 하다. 또 그거 있다고 또 자랑하는 거네. 3톤 미만의 굴삭기는 교육만 들으면 여러분들 이수가 가능하면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육 운전 면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교육 듣는데도 자격 있잖아. 아니, 교육 듣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없어? 예. 오. 교육을 들으면 네. 우리 조그만 포크레인 네, 있죠. 네, 네, 네. 그거는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거 진짜 필요하더라. 아, 그래서 예전에 해바라기가 길 만들 때도 한번 네, 아, 네. 촬영도 했었잖아요. 아, 그거 큰데, 진짜 큰데. 그래서, 사람 힘으로 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뭔데요? 작은 거 막 몰다가 네. 점점 큰 거 사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사는 거죠. 그 저희 큰아버지. 아, 큰 거 샀어요. 큰 거 샀어요. 따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빌리려면 네. 또 빌려 쓰든지 사야 되잖아. 사면 네. 비싸잖아. 빌려 쓰려면 또 1톤 사야 돼요. 맞아, 맞아. 1톤 트럭도 사야 1톤 되고. 1톤 트럭도 할 거 많습니다. 아, 그리고 좀 농업하시는 분들 진짜 그 1종 보통 꼭 1종 보통 보통 스틱. 스틱은 필수입니다. 네. 스틱. 네. 그런 자격증까지. 그리고 이제 지게차까지는 우리가 안 해봤는데 네. 농업 쪽 하시는 분들 지게차까지도. 아, 저 지게차 이것도 많이 지게차. 자격증. 우리 농업인들 모임 가면 여성분들 웬만해선 지게차 다 몰죠. 그 요즘 또 뜨는 거 있잖아요. 드론. 아, 드론 자격증. 드론. 농업 자격증에서 요즘 핫하죠. 진짜 많이 따네요. 드론 자격증. 우리 앞에 이제 관동님들 할 일 없으면 드론 띄우면 됩니다. 돈 번다. 농업 드론 띄우면 됩니다. 드론 한번 약초 주는데 평당 한 100원에서 150원 하거든요. 그럼 너무 싼 거 아이가 한데 정말 빨리 많은 곳을 해요. 그러게. 주로 벼농사에 많이 쓰시죠. 벼농사 하시는 분은 보통 한 뭐 한 10만 평. 그렇죠. 하면은 10만 평 하면은 평당 100원이면 그렇죠. 계속 납니다. 뭐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겠지만 도시민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도시민들이 네. 많잖아요. 도시민들이 조금 따면 좋을 민간 자격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건? 분재 관리상가 아~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베란다에서 분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막 이렇게 꼬고 이런 게 있던데 아. 그것도 여러분들 들으면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사실 저는 이 네. 농업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네, 있는 거라고는 농대 졸업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크다. 그게 자격이에요. 네, 그게 자격이에요. 뭐, 농대 졸업장 하나 크다 크다 있는 게 뭐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격증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농업 자격증이 네, 예전에야 뭐 진짜 할 일 없으면 고향 가가 농사나 지지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네. 이제는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네. 자격증을 따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왜냐면 더 큰 뭔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사실 그 다음부터가 더 그렇죠. 어렵거든요. 자격증은 하나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시작을 딱 여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열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 안 그래도 저희 주말 농장에도 도시민, 일반적인 우리 시민분들도 농업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내가 기능이 꿈이다. 아니면 내가 내년에 주말 농장을 해보겠다. 네. 그러면 자격증 따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밌죠. 공부도 하고. 공부를 네. 좀 구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다, 공부는.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구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 한 해 동안 참 많은 작물도 심었고, 또 많은 곳도 봤고 네. 예, 참 다양했던 경험을 예, 좀 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 참 아쉽기도 한데 네. 그, 저희가 잠시 이렇게 쉬는 동안 네. 개인적으로도 좀 정비를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농장도 이제 이 정비할 게 많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만난 날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네. 기대, 기대. 저희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기대, 기대, 기대.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that it ain't.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s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s